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시아는 어릴 적부터 자식의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나이 16세에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10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가 취했을 때 이사야가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위기의 국민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금국길에 가장 잘 살고 자유롭고 정말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우리 이 조선 땅의 모든 역사를 보면 수 없는 침공을 당해왔고, 우리가 근대에 와서는 일본의 식민지도 됐고, 북한에 의하여 6.2 남침도 경험했습니다. 잿더미 같은 곳에서 거리에는 빵을 이게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고, 남정들이 희망이 없어서 소주병에 그냥 목숨 걸며 거리에서 휘청거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직도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남북 분단의 국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 자원도 없고, 그리고 위는 중국이, 밑에는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정말 이 지형적으로나 어떤 면을 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전쟁 이후에 잿더미 속에서 고아들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듣고 서양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 자신들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이 헌금해 준 그 돈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사업을 시키고 그리고 무식했던 사람들을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개화시켜서 꿈을 꾸게 만들었고 땀 흘리는 법을 배웠고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민족 속에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삶의 모습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미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의 손에 달렸거나 아니면 장군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교회들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에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에 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관할 것 같고 교회에 관해서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적인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타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도 많고 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저는 그 물론 그분들이 질병이 있으시거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의학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지만 제가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이게 진심이에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저희 교회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 싫어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병 못 고치는데 주님 병 고치니까. 자기들은 능력 없는데 주님 능력 나타내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하여 그 빛을 불꺼버리려고 하는 세력대, 어둠의 세력대 일어나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가시면 송도 가난교회 와서 고침받았다는 말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한 사람 빠져나오면 너무나 교회 큰 타격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게 다니시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는 자기 교회는 예배가 없다는 거야.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있다는 거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어둡고 갈 바를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좀 멀긴 하지만 가나안교회 매일 예배가 있으니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느냐고 묻길래 아 그러면 예배 드리러지 오지 말라고 그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셔서 그 교회 가셔서 열심히 또 섬기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그래요. 부흥회도 안 된다고. 부흥회 해봤자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나도 사람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기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나 홀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단둘이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춘천 이야기 안 해도 송도에 왔어도 제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후발주자 제가 이미 와보니까 송도에 30개의 교회가 있고 내가 3년 후에 들어왔으니까 상가에서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재주를 부려봐도 안 되고 날 떼어봐도 안 되고 되는 길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과 밤을 지금도 하지만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했어요. 딱히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한 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에 찾으면 그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한두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50일의 기적으로도 좀 유명했지만 예졌지만 50일의 기적을 시작할 때 2014년 12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했나?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도 갈증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해와가지고 성도들이 한 2, 300명 이렇게 됐을 때인데 성도들이 교회는 가나안교회에 나왔는데 모습은 다 기성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기분 나빠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기성교회를 탑습할 교회를 세워야 될 거면 저는 개척 안 했어요. 저는 성경상 갈고 이미 저는 춘천에 가는 교회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더 개척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목적으로 정말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존 교회의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더러운 문화나 습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기성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지 않는 그런 기존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눈을 안 맞춰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저 눈 한번 봐주세요. 저 눈이 유명한 눈입니다. 그건 왜 유명한지는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게 다 나와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 나 예배는 내가 못해 했잖아. 못해니까 나는 예배 안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나와줄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냥 왔으면 왔나 없으면 없나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나는 못 그러겠어요. 나는 죽어도 못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저분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분들 어떻게 주님 만난 사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더라고. 그래서 성령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전 이후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기도했지.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했더라. 아, 그래 참아냈지. 아, 50일 그러면 우리도 50일 동안 기도해 보자. 우리도 50일 동안 기도해 보자. 그래서 50일이 기도 뭐 이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게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지. 50일의 기적 이렇게. 50일의 기적. 근데 그걸 딱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사람은 많이 안 모여도 개척 당시부터 계속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딱 깔고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딱 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모일까? 저녁에 몇 사람이나 모일까? 다 바쁜데 이 생각이 탁 드는데 사람은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제발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신앙은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망가지고 인구조사하지 마. 여러분 주사들이 교회 중일할 때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 막이다. 절대 계산하지 마. 하라면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산이 되는 거야. 제 계산으로는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봐도 15명 내지 많이 나오면 20명 정도 나올 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썩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5명 내지 20명 안 치려고 맨날 설교도 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어디도 못 가고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그전에도 안 갔어. 그전에도 안 가고 기도를 했는데 막이 생기는 진짜 강교에 나는요 막이 그거 보이면요 진짜 나 요즘 복싱 할까 싶어요. 진짜 막이 보임 때리 잡아 죽이고 싶어 진짜로. 그 간사하고 강교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막이 새끼 말이야. 그놈 새끼가 나한테 막 유혹하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가지 왜 그렇게 날뛰냐 이러고 뭐 다 안 되는 교회 요즘 니만 안 되는 게 다 안 돼 이러고 말해요. 그때 내가 무릎을 탁 꿇고 마음을 주님께 딱 그냥 딱 항하여 드렸더니 주님 무슨 마음을 탁 주시느냐 하면 기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란다. 기도는 너와 나와의 단둘이의 독백이란다. 너는 사람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와의 나의 손을 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는 사람들을 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내 한 영혼이라도 진실하게 주님께 드림이 예배란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계산 다 끝내고
안 하고 그냥 시작했잖아. 여러분, 그걸 계속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 요즘도요, 저 안양에서 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아이는요 이렇게 중학생이 그런데 처음 오는데 얼굴이 망가져 있어요. 이게 어둠이 가득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근데 매일 밤 데리고 오는데 하루마다 얼굴이 빛이 달라져. 이거요, 약으로 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한두 명이냐 이 말이지. 여기 앉은 사람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목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 일에 전부하면 되지. 사람들 모이고 안 모이고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아멘 합시다. 제가 송도 가난교회 개척에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 목사님이나 총회 목사님들과 모임이 얼마나 많겠어? 저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노회장 할 때도, 제가 노회장 할 때도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카톡 회의를 해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야. 우린 바쁜, 서로 바쁜데 가서 카톡으로 이런 의제가 있다. 의견 나누라. 이랬다. 해가지고, 또, 너무 좋대. 꼭 모여야 됩니까?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고. 꼭 놀러 가야 되느냐고.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 싸움은 놀러 가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모여서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나 그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거 백태무익한 거야. 교회에서 먹는 것도 배 터지게 먹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주의 일하지. 제가 송도 가난교회를 개척해서 단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고 이 목사님들 모여서 밥 먹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외톨이인가 되나?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가장 열악한 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가장 축복한 교회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더 있어? 우리 교회만 세웠냐고. 세부에 뭡니까? 교회도 10개 이상 지었고 또 고아원 지었지, 학교 짓지, 교회 짓지. 지나가. 기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처음에는 제가 한두 사람 먹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엊그제부터는 본당에서 예배 드려요. 본당에 드리는데 제가 올 안에 8천 명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면 달라져요. 정말 나와보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8시부터 절대 중요한 일 없어요.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요. 북한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 오셔서 기도하면. 아멘. 제가 송도에 왔을 때 다른 30개의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은 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전세했거나 건물을 지어 있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사글새로 2천만 원에 450만 원으로 시작하니까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매달마다 깔딱깔딱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야. 깔딱 인생이야 진짜로. 그런데 이러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를 주셔서 3년 반 만에 이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와서 송도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절 건드렸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그래. 내 부러워 죽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다. 목사님들은 전세고
목사님들은 그 분양을 받고 다른 데서 보조가 돼서 생활이 되니까 목마름이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문을 닫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목마르게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있잖아, 위기는 영적 잠잠한 위기가 와요.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 예배하는 교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매일 예배를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매일 예배한 게 아니고 매일 세 번씩 예배해서 몇 번씩? 그럼 뭐 지금 우리는 두 분 하는데 50일의 기간에는 세 번 해요. 어? 그런데 여러분 두 분 하는데 그럼 세 번씩 하든지 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제 요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도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평일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여기 가도 문 잠겨 있고 저기 가도 문 잠겨 있고. 여러분 이게 비정상입니다.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비정상이 되고 안 드리는 교회가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일어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는 나와서 제가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 신죄밖에 없어요. 기도 심연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내가 설명 긴 시간 설명 안 해도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언젠가는 태풍이 불고 언젠가는 벼락은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태풍을 그 벼락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잖아.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사업장이 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모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된 뒤에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망가지느냐는 거야. 우리 솔직히 깨어놓고 시간을 생각해보자고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얼마나 많이 충성한다고 노래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망가지느냐고. 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망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한때 경외했다가 왜 문둥병으로 죽느냐 이 말입니다. 비정상인 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들이 점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내리막을 걷는 것 비정상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련기간은 있겠지만 연세를 더가면서 점점 내리막을 걷는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욕심을 가져봐요. 우리 가난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리막 걸어서는 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받겠던 하나님이 저주하신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 금과 은을 다 가지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가정이 무너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는 이름으로 망가져요. 잘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더 많다니까. 왜 그런 불행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까닭이뿐만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을 보면서 여러분의 점점 더 잘될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며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며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정치인들이 있기 이전에 교회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교회가 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할 때 교회 보고 통치하지 정치인들 보고 통치하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는 일어나는 거지.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학교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요. 수요예배
안 드린 교회 엄청 많아요. 철야 예배는, 금요 철야는 뭐 혹하다가 한부도 있고. 기도, 믿음,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목사들 세계 속에도 이 공산 이념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이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 교단만 해도 신학생이 매해 한 500명씩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단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올해 신학생이 10명 입학했어. 곧 문 닫아요. 이게 뭐냐?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명자가 안 일어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명자가 우르르 지금, 니도 나도 신학교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고민 중에 빠졌는데. 주님 만나면 세상 별 겁니까, 진짜? 뭐 세상 별 거 있습니까? 주 위에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이 사라지고, 취락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철지 투어를 해보세요. 정말로 교회 가보세요. 나도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방송, 제가 저 설교가 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다른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청중들이 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분들밖에 없어. 이거 큰일 났다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특별한 은혜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왜냐, 제가 젊었으니까. 다음 세대 일으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기감을 느꼈다면 위기를 느껴야, 거기 앞 따라하시니까, 위기를 느껴야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저는 매일 위기를 느껴요. 매일 위기를 느껴요. 민족 생각에도 위기감을 느끼고, 교회 생각에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 목사님들이 좋아, 딱 갈라져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팬이야. 막 여기 따라오고 저기 따라와. 그런데 저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그분들의 얼굴을 아무것도 몰라요.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거 혹시 다른 교회에 오셨으면, 여기 오셔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교회 가서 자랑하지 마. 저 힘들어져요. 아멘 합시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기도하면 되잖아. 저 봐봐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헷가닥 바뀌었느냐면, 배운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열심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정말,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안 되면 2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 안 되면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더라고. 오늘 우시야 왕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보이지 않는 손길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말입니다. 그거 어디서 오느냐?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이사야가 성전으로 뛰어갔다 이 말이야. 기도에 차려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계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이야.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위기가 닥칠 때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아멘. 저기 앉아 계신 노년동 지사님도
5년 동안 주님 떠나가지고 암에 딱 걸려 위기가 딱 쳐오니까 그것도 방송도 참 안 보다가 한번 딱 틀는데 내 설교가 나오더란다. 그래 저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와가지고 진짜 암이 나사버렸잖아.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잖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사야가 다 성전에 들어가 딱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큰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더란다. 이번에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었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안에 여러분이 가슴을 파묻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여러분을 덮으실 때 병든 자 고칠 것이고 영적 질병자 온전히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께로 오시고 힘들 때도 주님께로 오셔서 그냥 엎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저희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2천만 원에 4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한 그릇 뭐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랬더니 지금 송도 가난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한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울 때 세부부터 그 고아원 허가단에 고아원 지었죠. 학교 지었죠. 교회 10개 지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거 뭐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학교도 세부에 재단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종합 뭐 전문대까지 할 수 있는 허가 다 정식적인 허가 다 나왔고 국제학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 건물까지 다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그 가지도 않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그냥 집에 있으시면 싸울 일밖에 더 있어요? 여자와 남자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싸워요. 주말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저도요 하루만 집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좀 밖에 좀 나가 이럽니다. 교회 오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부 사이가 별로 그런데 매일 밤에 교회 오니까 오가면서 같이 차 타고 가게 된대. 집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왜냐면 차 안에서 쳐다봐야 돼. 딱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갈 때 그냥 우연히 찻집으로 가게 되더래. 그 사이가 좋아진단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밤마다 잘 기억하세요. 밤마다 교회 나오면요 아이가 생깁니다. 지나갑시다. 두 번째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따라 위기를 만나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위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위 발을 가리웠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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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성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랍들이 이런 스랍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이 여섯 날개가 있더란다. 여섯 날개였는데 여섯 날개 다 쓰는 게 아니고 여섯 날개 중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웠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두 날개로 다리 발과 얼굴과 다리를 발을 가리우면서 그 두 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는 거야. 얼마나 뜨겁게 노래했느냐 하면 문지방이 들썩들썩 하더란다.
이게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을 노래하는 거잖아. 주님을 경험해야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경험해야지. 그래야 가슴 깊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가졌느냐, 그 내용을 역대하 26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2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대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나이는 요골라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서 딱 보면 우시야 왕이 왕이 됐다, 16세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52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했다.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야. 정직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했어서? 형통하게 하셨다. 정직했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옆에 분 보고 나를 믿지 마세요. 한번 해. 괜찮아. 예, 다 빨리 줌 시작.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라도 이 세상 믿을 족속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all have a sin이라고 그랬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 아무도 못 믿는다 이 말이야. 아담도 못 믿고 사사하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성직자도 기도 중단하면 그 사람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0년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갈 일이 없잖아. 이해가십니까? 아이, 뭐 지나가 그냥. 왜 그거 몰라? 여러분, 예배하세요. 아멘.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커지는지, 얼마나 형통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함께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변인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군주가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이 있는 거지. 그런데 12절부터 봅시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요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근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몰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라고 그랬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지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 그를 도와서 군대도 강하게 만들고 경제도 살려주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고 다른 나라 다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왕강성하게 됐다 이 말이야. 뭐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교회 가시는 분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하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이한 손길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 문제는 왜 생겼느냐? 기도 안 하니까 생기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 강성하여 지니까 뭐 해졌다는 거야? 잘 되니까 뭐 해졌다는 거야? 교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교만하지 말라고. 또 기분 나쁜 이야기 합시다. 당신 교만기가 좀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겠네. 교만하면 안 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참 겸손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이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인하여 강성하여 군대도 강해지고 나라도 잘 되고 주위도 건강하게 하니까 교만해진 거야.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겸손이 없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왕이니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향단에 가서 향불을 지가 피우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집사가 설교해도 되고 뭐 장로가 설교해도 되지.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가 깨지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예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향단의 불피운 것 때문에 아사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가 왕이라고 향단을 잡고 화를 내는 거야. 야, 네 목사 목사지 왜 임금한테 까불랑거려 이런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문둥병을 딱 줘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사람도 접견하지 못하고 문둥병으로 쓸쓸히 죽어간 인생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야. 근데 여기서 자 예배자가 자 보세요. 그 이사야가 성전에 탁 들어가서 그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 날아다니면서 영광 영광 영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두 날개를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겸손이야. 예배자는 겸손하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요 왜 신앙생활 잘 들으세요. 조금 전에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내리막을 걷고 가문이 망가지느냐 여기 다 걸려드는 거야. 직분 주면 교만해져. 안 그럴 사람이 없어. 왜 교만은 일은 안 가? 그 마귀한테 기도하면 그 마음 이겨낼 수 있어요. 잘 되면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잖아.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사업도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망가지는 거지. 제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잖아. 지가 뭔데 감을 지러 왜 화를 내느냐고.
그래서 꼭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을 조심해야 돼. 제가 개척교회 할 때나 상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요즘은 더 열심히 예배하잖아. 그건 뭡니까? 첫 마음을 지키는 거야. 첫 마음을. 이해가시면 아멘. 첫 마음을 지키는 거지. 두 번째로 그 날개가 발을 덮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자는 절제를 의미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사가 해야 될 말과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다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무슨 말이든지 선을 넘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많이 넘어서다가 가문이 망가지는 거야. 왜 그럴까? 교만이 들어오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했어도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짧은 연조지만 큰 은혜도 주셨고 부흥도 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걸 유지하고 더 많은 영향력으로 세계를 덮으려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무슨 시장이 있냐고. 꽃꽂이 하나 있냐. 이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 걸자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 걸자는 거야. 뭐 해도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가식인 시장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힘쓰고 할래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힘쓰고 그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절제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마지막에 절제, self-control 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꼭 열심히 하고 자기 소리 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가장 배워야 될 게 뭐 절제를 배워야 돼.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여러분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딱 정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말씀이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가문이 일어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에 기름짐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얼굴을 가리우세요. 나 여기 있어 이러지 마라. 나 없습니다 주님. 아멘. 그리고 주의 일할 때 딱 절제의 옷을 딱 입고 딱 할 것 딱 하고 멈출 때 딱 멈춰야지. 선을 넘으면 죽는다니까. 선을 넘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 선을 넘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교회 망가지고 자신 가문 망가진 것밖에 돼 있냐고. 저는 꿈꿉니다. 우리 가난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갈수록 번성해지기를, 갈수록 행복해지기를, 갈수록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여러분 봐봐요. 나 한 마음, 내 마음만 잘 통치하면 되잖아. 아멘 합시다. 겸손으로만 옷 입으면 되잖아. 교만이 주는 유익이 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배자는 겸손해야 돼요. 예배자는 절제해야 돼요. 아멘. 내 육신의 욕심도 절제 딱 하고 딱 끝까지만 딱 하고. 마지막으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는 아버지 아마샤 왕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축복의 나라고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문둥병 걸려서 나라가 망가졌을 때 이사야가 나오는 거야.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영웅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앞에 요즘 다 앞에 나와.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어느 분야든지 살리는 영웅들이 나오리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 길은 뭡니까?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야.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편안한 삶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위기 속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타나 위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도대체 무슨 힘이 저 사람을 도는 거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지. 오늘 여러분, 모든 교회가 잠들었을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 깨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깨어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50일의 기적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으로 전국 세계 어디든지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날려주셔서 나라가, 온 나라가 매일 기도하는 나라, 아멘, 온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웅으로 삼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가 있을수록 영웅은 태어난다고.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나 한 사람의 만족의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내 가슴 속에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아버지 하나님.